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3년 오늘 2월 15일 시작 함께 읽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장이 너무 안 좋네요. 너무 많이 좀 하락을 했고, 전체적인 뭐 장도 장인데, 뭐 종목들 분위기가 좀 굉장히 안 좋았고요. 이따가 뭐 시장 끝나고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지만, 아무튼 오늘 안 좋았고, 오늘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그냥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뉴스들 아까 보셨겠지만, 이제 포드에 이제 공급하는 이제 배터리죠. 이제 핵심 배터리인데, 이게 미국에서 생산이 된 것 같은데, 뭐 이게 정확하게 어떤 원인지는 우리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포드의 F150 배터리 그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 품질 문제가 좀 발생했다,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게 그 품질이라는 게 배터리 근본적인 뭔가 잘못된 건지 조립 과정인지, 뭐 아무튼 이제 배터리 문제니까 SK온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거고. 네, 아무튼 이거는 뭐 멘트를 드리기 어려운 게 뭐 결정이 그러니까 결론이 난 게 없어요. 네, 명확하게 어떤 부위에서 뭐가 됐다 이걸 모르니까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참 이게 SK 이노베이션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진짜 다른 배터리주 갈 때는 이제 호재 나오면 가지도 못하고, 악재 나올 때는 그냥 두들겨 맞고, 참 이게 SK 이쪽 배터리 사업이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포드의 이 조사 지금 벌써 한 일주일 넘었대요. 이 조사한 지가.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어떤 원인인지 좀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LG화학도 배터리 화재 사고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 뭐 난리가 났죠. 그때 한번. 예. 근데 이건 뭐 화재 사고는 아니지만 일단 출시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나가기 전에 나온 이슈인데, 예, 일단 뭔가가 좀 문제는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그래서 오늘 SK도 좀 덩달아서, 아무래도 SK 이노베이션 비중이 워낙 크니까 뭐 텔레콤도 있고 한데 두 회사 모두 다 그냥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 이슈가 빨리 결론이 나야 됩니다. 뭐 어떻게든. 그래야 주가가 좀 다시 뭐 정상화되든, 예, 어떻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이 SK 이게 참 그 2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SK에서 이제 대표이사 나와가지고 주가 뭐 그때 그랬잖아요. 예, 200만원 제시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SK 측에서도 언급을 좀 했죠. 예, 뭐 파이낸셜 데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주가 보면 뭐 처참하죠. 예, 오히려 뭐 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 답답한 건 뭐냐면 이제 SK가 뭐 엄청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저는 좀 답답한 게요. 아니 주주 한원 이제 약속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좀 더, 예, 약간 이제 제 느낌은 그래요. 또 걱정되는 게 좀 너무 또 말로만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은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한 분이 블로그에 좀 약간 불만의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뭐 그런 건 차지하고라도 저도 이제 좀 생각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요즘에 행동주의 펀드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동주의에서 계속 하는 게 좀 불합리한 부분들,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가치가 일치 안 하고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해요. 뭐 지금 너무나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돼야 되고, 사실 뭐 이런 뭐 배터리 이슈다, 뭐 어떤 기업에 뭐 이런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이게 하이닉스가 됐건 다 악재들은 있어요. 뭐 약간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정말 심각한 것만 아니면 이제 결국 고쳐낼 수 있는 건데, 제일 문제는 지배구조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생각과 소액주주의 생각이 이게 일치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일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SM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고치니까 주가가 엄청 간 거죠. 그래서 SK도 좀 바라는 건 너무 말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로는 계속 얘기합니다. 뭐 이게 주주가치. 근데 사실 보면 SK온도
나중에 상장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고. 예. 물론 뭐 지금 이제 약간 제도가 바뀌어서 좀 예전처럼 그냥 막무가내 상장은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이것도 이제 그 밝혔어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SK가 자사주 그 1년에 2천억씩, 그러니까 시총의 1%니까 2천억 정도를 매입을 하고 소각 여부는 확실히 언급은 안 했는데 일단 이제 전자공시에 의하면 3월 2일 날이 자사주 이 매입한 거 이제 그 계약 종료일이에요. 2천억. 예. 근데 그거를 한번 좀 지켜보세요. 그거를 일단은 그 매입 소각하기로 그 공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익 소각한다고 공시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3월 2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날짜는. 그래서 그때 아마 이사의 결의를 해서 공시를 하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걸 이행을 하는지 좀 우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25년까지 한다고 그랬고 한 가지 더좀 이제 SK에게 좀 욕을 하는 건 지금 주가가 너무 안 좋잖아요. 최근에 뭐또 이런 배터리 이슈까지 터져가지고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주주 환원을 좀 강화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사주가 제가 알기로는 1800만 주 정도 있어요. 예, 지분이 20%가 넘어요. 자사주만 해도 20%가 넘거든요. 이거를 좀 소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소각하면요, 그냥 주가는 가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네, 그래서 주주가치를 어쨌든 뭐 지금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자사주 매입까지는 했는데 소각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사주까지 좀 많이 소각을 하셔서 주주 환원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예전에 라이프 자산운용인가요? 거기서도 계속 언급을 했어요. 예. 좀 자사주 절반 정도 소각해라. 예. 그래서 그런 걸 보여줘야죠. 그냥 말로만 할게 아니라 그런 액션들을 진짜로 이렇게 딱딱 보여준다면. 예. 그래서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3월 2일 날 한번 계약이 끝나니까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 예.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아시겠지만 작년 8월 30일 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 2천억, 2천억 정도 되는데 요거 이제 매수를 해서 여기 나와 있죠. 본 신탁 계약으로 취득하는 자기 주식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량 이익 소각할 예정입니다. 그죠? 돼 있죠? 그럼 이게 3월 2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한번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 나머지 자사주도 꼭 한번 소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게 한 1800만 주 돼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약간 불만사항 뭐냐면, 예, 오늘, 아, 저도 사실 뭐 항상 좀 죄송한 게, 좀 개인적으로 좀 예전부터 SK가 참 이제 저평가돼 있었고, 하는 사업들이 저도 굉장히 좋게 봤어요. 좋은 주가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결과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죄송스러워요, 사실. 죄송스러워서 이제 이렇게, 오늘 또 주가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좀 소론이 길었는데 좀 불만은 뭐냐면 뭐 물론 이제 자사주 매입소가 이런 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 처분하잖아요. 임원들한테 자사주를 줘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불법은 아닙니다. 예, 돈으로 안 주고 하는데 그럼 자사주 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자사주 사서 직원들 줘요. 직원들은 뭐 이제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매물화 될거 아니에요.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의미가 없죠.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을 해야 되는데, 매물화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게좀 아쉬워요. 자사주를 처분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한 번씩. 물론 뭐 금액이 엄청 큰건 아니에요. 근데 저런 건 이제 주주가치엔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뭐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아, 그러니까 뭐 SK 지금 상황에서 뭐 그냥 이제 안 좋으니까 막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인내하시고요. 하시면서 회사가 좀 변하는지 한번 좀 지켜보자고요. 지금 상황에서 네, 약속을 지키는지 또 기존 자사주도 소각해주면 소각 만약에 해주면 전향적으로 주가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꼭 그러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건 계속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니까, 예. 좀 지켜보자고요. 예. 일단 3월 2일 날 한번 자사주 소각공시 그 후에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힘드네요. 이게 참 시장이. 시장도 안 좋은데 참 저런 이슈들까지 생겨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개인적으로 좀 주가 빠져서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해드릴 거는 그 LS 명신산업 CS윈드 SFA 파트론 한세실업 아스플로 원택 뭐 현대차그룹 그다음에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물가 요 정도 해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보고서는 이제 그렇게 많진 않고요. LS도 우리가 한번 공부해봤지만 이제 실적은 그냥 뭐 아주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잘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LS도 좀 기대를 계속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LS M&M 니코동 재련인데 이제 구리 쪽이죠, 구리 쪽. 그래서 지분 100% 작년에 인수해가지고 이건 잘한 거예요. 지분 100% 인수를 했고, 예. 그래서 전선 사업하고 트랙터도 하고. 근데 이 LS M&M이 왜 중요하냐면 구리 사업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구리 값은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이 LS M&M의 자회사들이 알짜가 좀 있어요. 토리컴. 이게 뭐냐면 이제 폐광산. 예전에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저희 당사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리사이클링.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급등했잖아요. 예. 그래서 폐 배터리, 폐 가전 이런 데서 금속을 추출하고 이게 굉장히 앞으로 커집니다. 그 자회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게 이런 부분들은 모멘텀은 있다. 근데 이제 다만 주가가 싸냐 비싸냐인데 최근에 좀 빠져가지고 주가 매력은 조금씩은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좀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LS도 어쨌든 쌀때 사시는 게 좋아요. 네, LS 일렉트릭. 뭐돈잘 벌어요. 돈도 잘 벌고 한데, 예. 어우, 밸류는 좀 많이 낮아졌네요. 이래서도 그죠? 아, 이거 한세실업인가요? 그죠? 한세실업이네. 아, 한세실업이야. 한세실업이. 아, 이게 왜안안 적히시죠? 네, LS, 네, LS입니다. LS가 아 중간까지 올라왔다가 조금 아직은 좀 아주 싼건 아니네요. 네, 그죠? 중간 정도 되고. 근데 이게 이제 밸류가 올라간 이유는 해상풍력하고요. 그 아까 리사이클링 사업을 같이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올해 예상 BPS가 14만원 정도 하니까 14만원에서 이 무릎이 얼마냐면은 그 0.4배밖에 안 되네요. 저게. 와, 주가가 싸긴 싸요. 비싼 건 아니에요. 지금도. 56,000원입니다. 그게. 최바닥인데 거기까지 안갈것 같고요. 지금 자기자본이익률이 11%인데 과거에도 뭐 못해도 8% 정도 됐거든요. 0.8배는 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럼 11만 원 정도 나와요, 사실. 근데 물론 뭐 거기까지 간다는 보장은 제가 못합니다. 그것까진 못하겠지만 지금도 비싸진 않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무릎은 아닌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괜찮다. 네, 자기자본이익률 대비해선 자리는 괜찮아요. 구조적으로도 나쁘지 않아서 한번 좀 지켜보시고 명신산업은 실적 좋았고요. 이제 테슬라 납품하는 기업이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운반비 꺾이고 23년에도 성장할 것 같고, 예. 그리고 텍사스 공장 뭐 약간의 감가상각비나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괜찮아요. 이제 안 좋다가 좋아지는 거 있죠. 또 테슬라가 지금 판매 잘 되니까 PER도 10배라서 아주 비싼 편은 아니고요. 다만 좀 최근에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주가가 좀 조정 나올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그리고 이것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제가 뭐이 기업도 되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테슬라 수혜주라 그래가지고 근데 뭐좀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방향은 바뀌었으니까 이게 한번 터닝이 시작되면요 굉장히 강해요. 이번에 대우조선 보셨잖아요. 그렇게 못 가다가 한번 방향 잡으니까 그냥 쭉쭉쭉 갑니다. 명신도 좀 그럴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명신산업인데 요새 너무 많이 올랐죠,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근데 물론 이제 빠진 거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순 있다. 다만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방향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 CS 윈드는 이제 뭐 애널리스트 평가는 그렇게 솔직히 나쁘지 않아요. 일회성이니까. 이번에 실적 안 좋은 건 일회성이 많습니다. 터키, 포르투갈, 미국. 근데 작년에 계속 좀 실적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기대 못 미치니까 사람들이 실망해 버린 거예요. 도대체 너네 너 언제 좋아질래? 이거죠. 올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상보다 기대치가 낮아져 버렸어요. 내년을 또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실망해 버린 거죠. 그래서 PER도 30배나 되고, 그래서 CS 윈드가 뭐 앞으로 안 됩니다, 이걸 떠나서라도 사람들이, 투자자들의 약간 실망이 좀 있다. 예, 실적에 대한. 예, 주가도 싸진 않아요, 절대. 예, 그래서 CS 윈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때는 한번 제가 저도 언급드렸지만 6만 원 초반 정도예요. 6만 원 초반 계산을 해보니까 그 밑이면 더 좋고. 네,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볼 만한, 지켜만 봐야 되는 구간이고, 주가 오르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 실적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좀 횡보하다가 모멘텀이 나오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체크하실 건 뭐냐면은 올해 1분기입니다. 올해 1분기는 좋아져. 1분기가 어떨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1분기가 안 좋다고 지금 나왔잖아요. 그럼 1분기에 2분기 전망 나오거든요. 1분기 실적 발표를 아마 5월 정도 할 텐데, 5월 달에 그 발표 내용을 좀 체크하면서, 아니면 그 전에라도 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한두 달 정도는 주가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는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CSN도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SFA는 자회사 SFA 반도체가 좀안 좋았지만 일단 내용은 괜찮아요. 수주 잔고가 늘어나서.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로 옛날에 수주한 것도 있고, 또 삼성이 투자도 할 거고요, OLED. 그리고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검사장비 만듭니다. 그래서 연간 신규 수주는 1.5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CIS 인수했죠. 전극 장비, 양극 음극 만드는 이 회사 지분 인수했어요. 그래서 국내 유일로 전 공정을 다 합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를 다 해요. 뭐 전극, 조립 이런 것까지. 검사하자. 원래 SFA 가는 거는 검사 장비거든요. PBR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도 적어드렸지만 SK 온의 검사 장비 납품하는데 이번 품질 문제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근데 아무튼 SK 온이 주요 고객사라는 점은 조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지켜보자는 그런 좀 심리를 발동시킬 수는 있다. 일단 근데 수주 잔고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주가 좀 흔들리는 건고 SK 온이 주요 고객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들어요. 네, 어쨌든 좋아요. 돈도 잘 벌고 밸류도 쌉니다. 보이시죠? 밸류도 PBR 기준으로는 굉장히 낮은 편, 무릎에 있고. 그래서 저는 뭐 SFA 수주도 늘고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론도 실적은 안 좋았지만 뭐안 좋을 걸 알았죠, 왜? 휴대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주목할 거는 심박 센서 뭐 이런 것들이고, 자동차용 카메라 이런 쪽. 앞으로 자동차에 카메라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올해 그래서 실적 좋아질 것 같고, 삼성 갤럭시 A에 또 카메라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동안 스마트폰이 너무 안 좋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아질 거예요, 늦어도. 예, 이제 기저효과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주주가 또 만원 이하에서도 예전에 많이 지분을, 요즘에 안 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여기 대주주 회장님이신가, 내부자 거래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만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를 했던 걸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파트로는 최악은 지나갔다, 이렇게 보시고. 한세실업도 뭐 실적은 기대보단 잘 나왔는데 안 좋죠. 역성장했고, 2분기도 안 좋대요, 2분기까지. 근데 나쁘게 볼 필요 없는 게 이미 다 알고 있고, 작년부터 그래서 빠진 거고, 과잉 재고 해소 위해서 이제 발주 줄이고 있고요. 3분기부터 좋아집니다. 그러면 올해 3분기 확실히 좋아진다면 지금은 겁낼 필요 없죠. 그리고 주가가 싸요, 엄청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환율보다 중요한 건 수주고, 수주가 우선이고요.
상반기 말부터 올해 상반기 말이면 한 5, 6월이죠. 6월부터는 이런 주요 고객들이 발주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한 가지 아쉬운 거는 경쟁사인 대만에선 이렇게 올랐는데 한세 실험 이러고 있어요. 저건 좀 아쉬운 일이죠. 이 회사 주력 그 고객사가 어디냐면 여기 갭 있죠. 갭. 올드네이비, 유니클로, 자라, 그다음 타겟, 미국 이제 마트죠. 나이키도 있고 정말 고르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류 경기를 대변하는 업체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문을 주면 또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주가는 굉장히 쌉니다. 완전 바닥이고요.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뭐 지금 나쁘게 볼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가격 매력은 없고 또 아스플로는 예전에도 한번 우리 공부해봤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이렇게 배관 있죠. 반도체 공정에 딱 처음에 가스가 화학약품이 통하는 배관을 설치해줘야 돼요. 배관이 있어야죠, 공장에 당연히. 그 배관을 연결하는 그관 이음새 있죠. 밸브 이런 거. 그 배관을 만드는 회사가 한양ENG고 그런 이제 배관을 연결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아스플로가 그 부품을 납품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 지을 때 처음에 들어가는 설비 업체고 그래서 업황의 영향을 잘안 받아요. 어차피 반도체 그 공장은 계속 지어요. 다만 이제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장비 입고는 좀 이제 약간 유동적이죠. 업황이 안 좋은 늦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배관용 말고요. 장비에 직접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장비가 돌아야 되잖아요. 돌때이 배관을 연결한 다음에 배관에서 약품이나 이걸 받아서 장비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장비랑 연결을 해야 돼요. 그걸 만드는 회사. 근데 이게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고요. 비쌉니다. 한번 들어가면요. 안정적이고. 원래 외국 회사들이 다 했는데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극청정 표면 처리 기술도 갖고 있어서 완벽하게 흠집을 제거한대요. 그래서 기존 시공용품 내에서는 좀 작은 것들만 했는데 이제는 큰 것들 위주로 한대요. 네. 아, 큰 것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대구경. 그래서 이제 대구경. 이게 국산화 안돼 있네. 안돼 있는데 이제 이런 쪽도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장비용은 굉장히 진입하기 어렵지만 진입하면 굉장한 거고요. 일본의 도쿄일렉트론, 대만의 TSMC 등 이런 쪽에 납품 이력이 있는 장비사들의 이제 이렇게 공급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제일 핵심은 삼성과 하이닉스입니다. 인프라 투자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계속 한다.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보시면 요겁니다. 여기서 가스를 여기다 이제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뿌려주죠. 그럴 때그 배관에 들어간 이 밸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만들고. 여긴 장비. 그래서 장비용 부품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진출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최근에 올라서 약간 좀 가격 부담은 있다. 다만 이제 이런 기업들은 조정이 나온다면 기회가 되겠죠. 왜? 핵심처럼 부품을 만드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되겠고. 원택은 우리 얼마 전에 또 공부해봤죠. 저희 당사 조은혜 연구원님이. 여기 황세현 연구원님이 좀또 자세히 썼더라고. 올리지오 아시죠? 요게 이제 고주파 장비인데 올리지오는 써마지, 미국의 그 써마지라는 제품이 있나 봅니다. 여기 아니 그이 써마지라는 제품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20년 이상 됐는데 올리지오의 장점은 가성비가 좋아요. 써마지 604 시술 가격이 200만 원이 안 돼요. 올리지오는 80만 원. 대신에 출력이 좀 약하다라는 단점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선택할 문제인 것 같아요. 대신에 통증이 덜하고요. 바로 복귀가 가능하대요, 일상생활. 그 선택이죠. 내가 비싼 돈을 주고 써마지에서 완벽하게 진짜 100%할 건지, 조금 효능은 약하고 가격도 싼 올리지오를 할 건지. 어쨌든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 원택은 가성비가 어쨌든 강점이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시장 커지고, 지금 이제 뭐 고령층뿐만이 아니라 약간 젊은 층에서도 시술이 늘고 있죠. 그리고 효능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진출하고요. 아직 미국 시작도 안 했고요. 작년에 승인 받아가지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아직 승인은 못 받았어요. 중국에서 아직 승인은 안 났고. 미국은 이제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날것 같은데, 어디를 유통사로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통사만 잘 선정한다면 미국에서도 성과 나올 것 같다.
그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파트너사가 좀 생각보다 좀 아니다라면 좀 빠질 수도 있고, 또 판매가 미국에서 안 되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판매를 이거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고, 이제 판매가 되는지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택 괜찮고요. 단 지금 원택도 요즘에 이제 긍정적인 보고서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우리가 기억나세요? 2년 전에 JC스 메디칼. 그때 JC스 메디칼 좋은 얘기 계속 나왔던 거랑 약간 비슷하죠. JC 메디칼이 그 후로 주가도 많이 갔지만 요새 이제 원택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가 막 올라가요. 실적도 좋고. 단 기다리자. 그죠? 좋은 건 알지만 기다릴 필요는 있고. 이거 내부자가 좀산거 아세요, 혹시? 요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대주주가 그때 좀 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그래요. 여기 원택에 금감원 공시 보면 제 기억은 나거든요. 이 올리지오 아마 여기 내부자가 매수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종원 씨인가요? 잠깐만요, 맞나?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회장님 맞아요. 이분 맞을 거예요. 여기 보면 장내 매수 맞죠? 2,457원. 여기. 아, 이건 근데 최근에 이제 약간 뭐가 있었죠? 그 증자가 있었죠? 아니, 무상자 있었나요?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가격이 맞나요, 이게?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아, 2,000. 아, 그건 아닌가 보네요. 아, 작년에, 아, 여기 폭락할 때, 아, 여기 샀군요. 아, 배당락이 있었고, 아, 증자는 아닙니다. 증자. 아니,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 요 레벨을 샀고. 아무튼 이게 내부자가 좀 매수는 했어요. 근데 저건 너무 싸게 산 거고. 가장 최근에 산 게, 여기 최정윤, 김종원. 네, 요두 분이. 일단, 얼마에 샀냐면, 김종원. 이분이 이제, 12월 6일, 아, 여기 최정윤 여분이 샀군요. 12월 6일날 4,000원에 산게또 있네요. 여기서 뭐 일부 매수가 4,000원 정도에 들어온 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요. 여기 4,000원 보이시죠? 예. 조금 기다리면 저는 결국 또 온다고 생각해요. 어느 기업이든가요. 그때 예전에 2년 전에도 제이시스 메디칼도 계속 오른 건 아니었어요. 루트론이 오르고 조정은 바꾸고 갑니다. 그래서 꼭좀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간다고 쫓아가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솔직히 저도 이제 요즘에 원택 보면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너무 좋다. 막. 실적도 좋다. 예, 그건 막 사람 심리가 그래요. 사고 싶어요. 올라가도. 그리고 오늘도 가니까 아, 살걸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저거 또 참는 습관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올해는 좀 실수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 그랬던 건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될건 뭐죠? 올해 매매하는 거, 올해 뭐 신규 매수를 하건 뭘 하시건 간에 올해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실수하지 말자 그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쌀때 투자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주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모두 보장인 DS의 구성준 연구원님이 2차전지인데, 아무튼 우려보다 좋았고요. 요새 2차전지가 가는 건 괜히 가는 건 아니에요. 포스코. 삼성 SDI가 아무튼 중심에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LG인데, 올해는 삼성이에요. 그래서 삼성 밸류체인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 밸류체인이 또 변해요. 그냥 에코프로 BM하고는 하는 게 아니라 포스코 케미칼한테도 주고. 점점 다 변화합니다. 1대1론 이제 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올해는 삼성 확대 기대감이 크고요. 신규 고객과의 계약, 해외 설비 증설 여부가 좀 중요하다. 또 3월 주목할 이벤트는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랑 인플레 감축법 세부 보면 나오는데, 아마 신형 플랫폼이나 4680 배터리, 또 광물 투자.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가는 거는 결국 미국에서 배터리 추출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생산시설 짓고.
아마 그것도 영향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광물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테슬라가 아마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첨단 생산 세액 공제는 미국의 뭐 배터리 공장이나 양극재 공장 지을 때 생산하면 세액 공제 주는 거죠. 그거 예산을 얼마 줄 거냐, 또 양극재를 북미에서만 만들어야 되냐, 이거를 이제 나옵니다. 3월에. 이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누구도 장담 못하고, 저 예산이 한도가 없으면 좋죠. 한도 없으면 다 준다는 얘기죠. 한도가 있으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FTA 체결국에서 양극재 가동을 허용하냐 마냐, 이건 아직 완벽히 결정 안 됐고, 일단 양극재 가동 허용한다라고는 내용은 나와 있었는데 결정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동을 허용하면 우리나라 양극재에선 좋은 거예요.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줘도 보조금 받아요. 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 미국에서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3월에. 그래서 3월에 저두 가지 큰 이벤트.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3월 14일 날 유럽의 원자재 파업까지. 요세 개가 2차 전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현대차그룹 뭐 정말 주가는 답답해도요, 정말 끝까지 좀잘 인내해 주시고, 특히 이제 이문영 연구원님도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신데, 주주 환원 정책을 시작했다. 이제 항상 이제 걱정이, 아까 제가 SK도 뭐 물론 이제 조금 예 언급을 좀 드리긴 했지만, 물론 뭐 SK가 아예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못한다는 건 아닌데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수준에 못 맞는 거죠. 안 맞고 주가 빠지고. 예, 그리고 자사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소각도 안 하고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이런 게 답답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할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론상으로 보면 막 주주환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 뭐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런 이제 언론상의 그런 거보다도 진짜로 공시나 이걸 통해서 좀 화끈하게 해줬으면 하는 게 이제 바람이고, 현대차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예, 원래 좀 이렇게 뭐 배당 많이 주고 그런 스타일의 기업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현대차 그룹도 이제 긍정적인 건 뭐냐면 바뀌고 있어요. 예, 실적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배당도, 특히 우선주 배당이 엄청나고요. 예, 자사주도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달라진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좀 빠르게 시행해 주시고 약속을 꼭 지켜 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바람이죠. 예, 우리나라가 항상 저평가 받는 건 대주주가 안 하기 때문이잖아요. 현대모비스도 뭐 지배구조 이슈 해가지고 뭐 의도적으로 누르는 거 아니냐 이런데, 어쨌든 중간 배당 포함해서 자사주 매입도 어제 발표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되고 이런 자본 배치에서 투자도 하지만 주주한테 좀 돌려달라 이거죠. 여러분이 뭐 자선 사업하려고 현대차에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선 사업하려고 투자하세요? 아니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대차가 성장하고 모비스가 성장하고 기아가 성장하면 그 배당금, 주가 오르는 거, 이걸 둘다 받고 싶은 건데, 적어도 주가 못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는 돌려라도 받아야죠. 예, 그래서 주주 환원. 근데 어쨌든 주주 환원을 하고 있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고. 또 자사주 소각이 적극적이고요. 옛날 같으면 매입만 했을지도 모르는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박수 쳐줄 만해요, 소각을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일본 차만큼만이라도 재평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도요다가 지금 1100, 혼다가 900, 10배니까. 여기서 현대기아가 10배 가면요, 주가 2배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죠. 여기서 2배 간다고. 예, 뭔 소리냐. 그냥 밸류만 그렇다는 거예요. 도요다, 혼다 평균하면 10배 될거 아니에요. 그럼 현대차 기아 지금 5배가 안 되니까 2 곱해보세요. 2배 가면 딱 10배 되는 거. 그만큼 싼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업체 수준 가야, 밸류에이션 타당하다, 그럼 2배 가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문영 연구원이 얘기를 돌려바라면 일본만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그동안 뭐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물론 뭐 없었던 건 아닌데, 이런 정책으로 지배구조에 필요하다는 이제 오명에서, 예, 주가 부진, 주가 안 갈수록 유리하거든요, 사실은.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예, 그런 걸 벗어나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매출 성장 엄청납니다. 물류비도 이제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 우선주와 보통주는 괴리가 50%인데 이것도 바뀌어 가겠죠. 너무 벌어져 있어요, 우선주랑. 그래서 우선주가 오히려 매력이 있는 건 그건 때문이에요. 본주랑 벌어져 있으니까.
좁힐 수 있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래서 그걸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좀 아주 조금 긴 호흡으로 지금 구간에서 뭐 매도보다는 좀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미래 김영근 연구원님이 이 PR 포토레지스트 아시죠? 우리 배웠죠? 감각액이라고 기억이 나세요? 이게 요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 놓으면 좀 좋은 게 이런 용어 딱 보고 바로 떠오르죠. 예, 여기 웨이퍼 있잖아요. 웨이퍼. 여기 마스크 있죠? 그냥 여기서 EUV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빛을 쏘죠. 여기 회로 그려져 있죠. 요게 빛을 쏘면 얘가 그대로 일로 갑니다. 근데 그걸 투영을 하려면 여기 감광액을 발라야 돼요. 액을 발라요, 감광액. 그래야죠, 빛을 이렇게. 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저걸 포토레지스트. 우리 한국에서는 동진세미김이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이 EUV 적용이 이제 요새 확대되고 있고, EUV용은 전용이 따로 있어요. 저 감광액이. 그래서 이번에 동진세미캠이 국산화 했잖아요. 그래서 회사도 대단한 회사예요. IR을 잘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점점 이게 광원이 이게 얇아요. KrF 이게 가장 두꺼운 펜이고, 그 다음 EUV가 제일 얇은 펜입니다. 이것도 많이 써요. 이쪽으로 이제 국산화가 늘어나면서 동진세미캠 SK 머티리얼즈 퍼포먼스는 SK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SK가 아무튼 SK 머티리얼즈를 합병해 버렸어요. 뭐 이런 거는 SK 주주분들 입장에서 좋은 거죠. 주주분들 입장에서 왜냐면 자회사 합병한 거니까. 예, 그거는 한번 SK가 한거 중에서 잘한 거예요. SK 주주 입장에서. 예, 근데 이제 지금 비상장이니까 어쨌든 예, 뭐 드리얼 퍼포먼스 두 개가 있고 또뭐 PR 예, 포토레지스터도 괜찮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김영건 연구원님이 또 써주신 게 자동차 괜찮다 반도체에서. 근데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는 그냥 고성장이에요. 계속 올해도 작년도 고성장 다 그래요. UMC 글로벌 파운드리 이세개 회사가 대표적이거든요. 파운드리. 예. 그리고 한국의 삼성, DB하이텍이 있죠. 예. 근데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인데 다 자동차 다 좋다. 올해도 좋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공통적인 게 1분기가 IT 업황 바닥이다. 1분기나 2분기가. 그 하반기에 좋아진다. 이 그림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동안. 근데 그대로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도 좋은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나 PC는 아직은 안 좋고. 저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결국 시간 문제다. 좋아지는 거. 그리고 자동차는 진짜 좋구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전자 부품. 그래서 DB하이텍을 좀 좋게 보더라고요. DB하이텍은 8인치라고 우리 배웠죠. 옛날 웨이퍼 배울 때 8인치하고 12인치. 이게 훨씬 더 고사양이죠. 근데 12인치에서 고사양 제품들이 나오고 8인치는 약간 저사양. 근데 이 뭐냐면 DB하이텍의 단점이 12인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예. 이 비중이 있어도 비중이 낮고 주로 하는 건 8인치예요. DB하이텍은 거의 8인치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한정돼 있는 거 아니냐, 12인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는데, 다만 이제 현재 대세인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에는 8인치만으로도 충분하고, 특히 전력 반도체 8인치 시대도 개화도 아직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요. 또 DB하이텍이 그동안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5배밖에 안 됩니다. 가격 매력도 있고. 그래서 구조적인 성장은 아직 좀 쉽지 않아요. 8인치에 한정돼 있어서. 다만 지금 여전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지금 구간은 뭐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회사가 성장하려면 12인치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할지는 모르겠네요. 좀 보수적인 색깔이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인플레이션, 이제 물가인데, 1월 물가가 높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미국장 안 빠졌는데,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맞고요. 1월에 공공요금, 보통 1월은요, 또 공공요금이나 기업이 가격을 다시 세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네, 그리고 의약품과 운송 서비스 부문은 3개월 연속 이제 하락했다가 올라 버렸어요. 운송 쪽이 많이 올랐대요. 이게 리오프닝 영향이죠. 그리고 상품 쪽은 일단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반전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거비는 꺾였어요, 이미. 그러니까 꺾일 조짐이 보여요. 이 왜냐면 선행 지표가 먼저 꺾였거든요. 그래서 주거비도 결국 시간만 이번에 주거비가 높게 나왔어요. 근데 너무 이건 염려 안 하는 게 결국 꺾일 데이터로 보고 있고 주택 부분 제외한 요거 항목이거든요. 주택 부분 제외한 예, 물가입니다. 서비스 물가인데 이것도 조금씩은 이제 여전히 높지만 안정감 찾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하반기는 좀 올라갈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6월까지는 크게 꺾인다. 그래서 3에서 2%대까지는 한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도 좋겠고 하반기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런 좀 의미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기사들 중에 이게 좀 보다 보니까 제가 이게 뚝뚝 끊어지네요, 뭐가. 예. 요게 요런 기사들 좀 약간 좀 주의하세요. 뭐냐면 뭐 인텍 플러스 TSMC 후공정 협력사 지위 뭐 TSMC랑 협력하는 기업들을 많아요. 많죠. 근데 이제 뭐 구글 서버용 칩을 TSMC에 설계 그냥 넘겼으니까 뭐챗 GPT 관련해서 뭐큰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보다 진짜로 수주를 따내고 예,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저런 뉴스에 의해서 막 주가 급등 나갈 수도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뭐 서플러스 글로벌인가? 그거 아시죠? 중고장비. 막그 회사도 막 급등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늦게 조금 그 뒤늦게 조금 이제 뭐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들이 막 변동성 생기는 건 여러분들이 좀 각별히 주의를 꼭좀그 해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 그런 게뭐 당연히 올라가면 좋죠. 뭐 주가 오르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오르는 건 좋아요. 이렇게 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걸러야 돼요. 네, 맞는 거랑 아닌 거랑 명확하게. 그래서 단지 그런 이제 챗 GPT 이슈로 올라간다면 오히려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 수주로 연결되고 돈 버는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서플러스 글로벌도 이렇게 보면 구글 서버용 칩을 TSMC 설계에 권한 이행했다. 그래서 뭐 서플러스 글로벌이 뭐 약간 뭐 괜찮다 뭐 이런 거는 저는 걸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것도 좋지만 명확하게 그게 잘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걸 좀 주의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좀 못 해드렸던 게, 어제 내부자 매수가 어제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대창단조. 대창단조는 이제 굴삭기 하부 부품 아시죠?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박안식 회장이 장내 매수 6,900원입니다, 가격은. 예. 좀 올랐어요, 최근에. 그리고 어제 공시 중에 현대상호중공업, 예,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당연히 공시를 하는 건데, 컨테이너선 수주가 있었고 실적 어제 다 말씀 못 드렸죠. 그래서 어제 실적 발표한 것 중에서는 숫자는 제가 못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뭐 환인제약, 감성코퍼레이션, 휴원스 아직까지 제가 현재까지는 오늘은 뭐 실적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명신산업, 동원FMB, CNG하이테크, 또 한세실업 어제 다 한번 말씀드렸고. 그다음 파트론, 파크 시스템즈도 어제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물론 비싸죠. 비싸지만 실적은 잘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공시까지 해드렸고 제가 장이 끝나면 이제 한번 또 시장 점검해드릴게요. 예. 아, 아무튼 오늘 좀 기운이 많이 빠지네요. 예.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장 끝나면 바로 또 시작을 할게요. 자, 이제 장이 끝났는데,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제우스라고 해. 제우스가 오늘 방금 나와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한 165억이고, 영업이익이 50% 증가했고, 기대보다는 9% 정도. 이 제우스는 아시겠지만, 세정장비, 요 회사도. 어제 디바이스 ENG 기억나시죠? 예. 고, 이제, 비슷한 세정장비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반도체 쪽이죠. 네,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일단 드리고요. 자, 오늘 좀 시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급락장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달러도 너무 강했고,
예.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달러는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사실. 보시다시피.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은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로 좀 견조했는데 오늘은 팔았습니다. 개인이 역시 오늘 이제 급락하니까 들어왔고 기관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한게 오늘 좀 특징적이었고요. 오늘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판건 금융주. 예, 금융주는 아시겠지만 그 정부에서 자꾸 지금 이제 규제 얘기 나오죠. 예, 돈 잔치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행주는 당분간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완전 극과 극이죠. 1월에 올라갈 때는 막 은행주가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할 정도로 막 올라갔고 그때 왜 올라갔어요? 배당 많이 줄까 봐. 지금 반대죠. 이젠 배당 줄이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정부 규제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은행주는 너무 좋다 그럴 땐좀 조심하시고 안 좋아져서 망가지고 규제 시에는 매년 나옵니다. 예,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은행은 돈을 약간 이제 공공재 성격으로 이제 또 정부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너무 잘 나가면 또 규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위축될 수 있다는 건 다만 이제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고 그다음 오늘 이제 또 많이 판 거는 화학주 아마 SK 이노베이션 판거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오늘 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예, 그리고 운수 장비 아마 조선주나 자동차 제약주 이렇게 팔았고 반면에 오늘 철강주는 좀 샀습니다. 예,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전기전자 뭐 거의 반도체에 집중돼 있고 화학, 금융, 인터넷, 게임 한마디로 오늘 기관 투자들의 대량 매도가 증시 하락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섹터로는 포스코가 너무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가 뭐 중국 부동산 규제 완화되면 수혜이면서도 리튬 사업 수혜주죠. 그래서 오늘 6%나 오르면서 예, 32만 원을 돌파를 해버렸고요. 또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도 오늘 뭐 비올, 뭐 제이시스 메디칼, 또 원택 뭐 이런 기업들이 좋으면서 갖고 리튬 관련주 다 좋았습니다. 있죠. 예. 여행 업종에서는 요거 이제 SMCNC만 올랐기 때문에 뭐 약간 크게 의미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나머지는 다 빠졌고 손해보험 회사들도 일부 기업들 은행은 빠졌지만 보험이 좀 방어 역할을 했고요. 폐 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늘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편의점은 이마트만 좀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도 좀 쉬어갔어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플러스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 기사 보셨잖아요. 예, 다 인공지능에 이게 너무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그런 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우리 공부해서 알잖아요. 어떤 기업이 수혜 받는지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파크시스템즈, 그다음 저기 PSK홀딩스 예, 이런 기업들이 사실 조금 이제 그쪽 라인이죠. 예, 후공정.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뭐 그거 말고도 인텍플러스 이런 기업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챗 GPT 관련해서는 그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 그 후공정 기술 갖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건 여기 뭐 한미도 그렇고 많이들 올랐어요. 너무 주가들이. 그래서 조정에도 꼭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나오고 가는 게 오히려 또 장기적으로는 그게 괜찮습니다. 계속 오르는 것보다는. 오늘은 레이가 오랜만에 좋았네요. 레이는 좋았고, 뭐 그리고는 다 빠졌습니다. 오늘 다들 안 좋았고 가장 많이 빠진 거는 오늘 챗GPT 이쪽이 그냥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조심해야죠. 그죠? 이렇게 올랐는데요. 그죠? 뭐 거의 이 기업 작년만 해도 누가 뭐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이걸 누가 예상을 하겠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데 아무튼 예, 대단했죠. 그래서 챗GPT도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NFT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정유주는 오늘 이노베이션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고 결과 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겠고요. 메타버스도 오늘 좀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쿠팡 관련주도 좀 쉬어갔고
게임주도 오늘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위메이드 맥스만 좋았네요. 오늘은 뭐 펄어비스가 7%나 급락을 했습니다. 실적 때문인 것 같고요. 또 오늘 네이버 카카오도 안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쪽에 지금 오늘 물량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LFP 관련주도 오늘 좀안 좋았고, 은행주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행주도 그냥 은행이 올라갈 때 4-5% 올라가더니 그냥 순식간에 밀려버렸고요. 오늘 또 건설주도 오늘도 좀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항공기 부품 회사도 오늘 항공우주가 실적 때문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예, 실적. 그래서 물량이 좀 오늘 외국인이 많이 팔았군요. 그래서 좀 급락을 했고요. 약간 좀 고밸류 기업이죠. 한국 항공우주도. 근데 이제 약간 실적에 대한 약간 이제 그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그뭐 우려라는 표현 좀 그런데 아무튼 예. 조금 이게 수주가 슬로우해지지 않을까. 예. 그런 좀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폴란드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완전 뭐 자율주행, 뭐 의류주, 철도, 뭐 풍력. 풍력주는 이제 CS 윈드가 예, 어제 좀 충격을 줬고 오늘은 그래도 오늘도 좋진 않았군요. 오늘도 한3%. 대신에 오늘 이제 풍력주는 아니고 오늘 뭐 세아제강 뭐 이런 기업들이. 근데 세아제강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약간 이제 완전 풍력주는 아닌데 약간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쪽에 속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철강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도 별로 안 좋았고요. 반도체도 안 좋았고 조선 기자재도 좀 빠졌던 것 같고요. 항공주도 오늘 쉬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증시가 급락한 예, 좀안 좋았던 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은 기업들이 급락을 했고요. 참 힘든 날입니다. 지수 빠진 것보다 더안 좋아서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오늘 뭐 아시겠지만 뭐 기본 다 1%씩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포스코홀딩스 제외하고는 예, 다안 좋았습니다. 대부분 좋진 않았어요. 오늘 은행주 여기 지주에서 SK도 안 좋았고 한전 급락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셀트리온헬스케어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좀 충격받았고요. 하나솔루션도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고 메리츠금융도 좀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넷마블. 넷마블은 왜 빠지냐면 CJ ENM이 지분 매각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건 이제 자산 매각 얘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분 매각 우려로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SK 밸류체인은 다안 좋아요, 오늘. 카카오 그룹주도 오늘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SM은 이제 12만 원 이상에서 지분 매입하지 않을까, 이제 공개 매수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았고요. 펄어비스가 좀안 좋았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물론 좀 리스크는 완화된 건 맞아요. 어제도 이제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지만 그 CJ가 결국엔 유지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다행인데 관건은 그거죠. 밸류가 싸진 않다 보니까 오늘 어쨌든 그좀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가 된것 같습니다. 뭐 악재라기보단요. 그리고 CJENM, 두산퓨어셀, KCC 이런 기업들도 좀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케어젠도 좀 빠졌고요. 오르는 게 없어요.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다좀 두들겨 맞는 근래 들어서 가장 좀안 좋았던 날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두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고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그냥 주가가 좀 폭격을 맞았다라고 할 정도로 좀 분위기가 굉장히 좀안 좋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아까 제가 이제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에는 3일 정도 제가 휴가를 가야 돼서 방송을 못 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하고 주말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자료만 좀 작성되면 다음 주에도 예약으로 해가지고 뭐 함께 배우기 한두 개 정도는 또 올려드릴 예정인데, 이제 시장 함께 읽기랑 라이브는 일단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는 그 2주 후에 하는 거고, 시장 함께 읽기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날.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고 3일 쉬고, 예, 다음 주 목요일날 그 시장 함께 읽기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 작년에 한 번도 이게 제대로 예, 쉬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뭐 여행 갈 분위기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예, 감히 뭐갈 상황도 아니었고 작년은. 그래서 올해는 이제 또그 이제 방학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좀 가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예, 이제 만약에 월화수에 좀 못한 건좀 한번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날또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예, 아무튼 너무 힘든 장인데 좀 기운 내시고요. 예,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